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이지만 신나서 유치원에 가는 유리. 오늘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유치원에 도착했지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유리는 유치원 뒤쪽에 설치된 수영장을 보고 어린아이답게 달려가고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며 교실로 선생님을 찾으러 가려는데 그 순간 유리의 머리 뒤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의문의 형상. 유리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뒷머리를 확인해 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유치원으로 짱구와 복미선이 들어오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짱구가 수영하는 날은 내일이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날짜를 착각했지만 괜한 헛걸음에 화가 난 유리. 짱구와 엄마가 돌아간 후 샌드백 토끼를 패며 화를 푸는데 한순간 갑자기 샌드백 토끼의 눈이 붉게 빛나고 유리의 손을 덥석 잡더니 좀 더 세게 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리를 온몸으로 짓눌러 버리는데 유리가 발버둥 치자 발로 차이는 것도 좋다고 하는 샌드백 토끼. 웃는 얼굴로 좀 더 세게 차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세게 차는 바람에 토끼 인형은 수영장에 빠지는데 물이 싫다고 하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샌드백 토끼. 그러더니 온 몸이 찢어지며 속에서 괴상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 작고 투명한 생물들은 물속에 들어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겁에 질린 유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와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젠 토끼와는 안녕이라고 하는 유리. 다음날 유리는 잠을 설쳤는지 늦잠을 자서 아침을 급하게 먹고 다른 아이들보다 유치원에 늦게 도착하는데 먼저 온 아이들은 이미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화 선생님은 옷 갈아입는 걸 도와준다며 유리를 교실로 데리고 가고 유리가 옷 갈아입는 걸 다 지켜본 뒤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을 쥐라고 한 뒤 자신을 때리라는 선생님. 유리는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는데 어쩐지 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의문의 생명체. 그 후 모든 사람들이 넉나간 표정으로 자신을 때려달라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지만 이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최성화 선생님. 유리는 간발의 차로 빠져나와서 도망치는 데 성공하지만 결국 궁지에 몰려서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데 거대하고 투명한 토끼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나타나고 빙의당한 아이들에게 억지로 끌려서 토끼를 때리는 유리. 그러자 의문의 토끼 형체는 녹아내리며 사라지고 아이들도 몸에서 작은 토끼가 빠져나오며 제정신을 차리는데요. 그렇게 샌드백 토끼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 같았지만 그날 밤 샌드백 토끼는 유리가 때려준 덕분에 부활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 유리에게 맞기 위해 유리네 집으로 향합니다. 그 후 토끼가 나온 수영장은 붉은 달을 비추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샌드백 토끼는 유리에게 맞을수록 더 힘이 강해지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시작부터 등장하는 소름끼치는 얼굴의 인형. 사실은 원장 선생님이 복화술 인형으로 연습하던 거였는데요. 그때 원장 선생님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묻는 아이들. 내일 아침 친목회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창고에서 이 인형을 발견했다면서 말이죠. 아이들은 연습한 걸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직 초보자라서 그런지 뜻대로 되지 않는 원장 선생님. 아이들은 내일 아침까지 능숙해지는 건 무리인 것 같다며 돌아가고 선생님은 혼자 남아서 인형의 표정 만드는 연습부터 대사 하나하나까지 설명서를 보면서 연습합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공연이 시작되는데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서 무대에 오르게 되고 간단한 인사말을 하며 복화술을 뽐내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인형이 말할 때 같이 입을 벌리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눈치 빠른 아이들은 원장 선생님의 실수를 단박에 알아차리고 원장 선생님은 극도로 긴장하게 되는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라는 짱구의 응원을 듣고 나서 실수를 만회할 만큼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는 선생님. 이것이 바로 인형의 마음으로 하는 복화술이라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준비했던 내용과 다른 이야기들을 술술 풀어놓게 되는데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아이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원장 선생님 실력이 대단하다며 즐거워하죠. 옛날에 신발 가게에 진열된 빨간 구두가 예뻐서 매일 보러 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돈이 없지만 너무 신어보고 싶어서 주인에게 부탁했는데 구두를 신자 여자아이의 발이 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하고 여자아이가 그만하려고 해도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신발에 조종당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엔 다소 섬뜩한 이야기가 끝나고 막이 내려간 뒤 무대 뒤에서 무사히 끝났다고 하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하며 안도하는 원장 선생님. 그리고 인형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눈을 꿈뻑거리면서 수고하셨다고 말하더니 상자를 향해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화술 인형. 그리곤 상자가 사라지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복화술 인형은 구두를 신은 아이가 영원히 춤을 춘다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춤을 그만 추기 위해 소녀는 발목을 자르고 잘라낸 두 발은 피를 흘리면서도 끊임없이 춤을 추며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창고에서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이 복화술 인형의 정체는 뭘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다같이 모여서 차례차례 자신의 수집품을 자랑하는 아이들. 맹구는 붉은 달 모양의 돌을, 철수는 지우개처럼 보이는 연필을, 훈이는 철수가 가지고 싶어하던 인형 피규어를 자랑하고 유리는 품속에서 토끼 인형들을 꺼냅니다. 각자 다양한 기술들을 거는데 특화된 인형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짱아가 그중 한 토끼 인형에게 관심을 보이죠. 그때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짱아를 주시하는 인형. 그러자 짱아는 뭔가에 홀린 듯이 인형을 밖으로 내팽개치는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짱아. 잠시 후 아이들은 시간이 늦었다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토끼 인형 하나가 빠진 줄도 모르고 남겨둔 채 말이죠. 그날 밤 흰둥이는 빨간 달을 보며 경치를 감상하는데 달이 예쁘지 않냐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토끼 인형이 흰둥이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곤 흰둥이에게 어디 아픈 곳 없냐고 물으면서 꼬집는데 고통에 몸부림치는 흰둥이. 그런 걸 왜 묻냐는 흰둥이에게 넌 아픔을 느끼는구나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곤 자신은 이름이 없다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토끼. 또 흰둥이에게 집이 작고 초라하지만 자신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흰둥이가 넌 집이 없냐고 물어보자 어쩐지 우울한 목소리로 살기만 한다고 다 집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 무렵 유리는 토끼 하나가 모자란다며 짱군의 집으로 향하는데 짱군의 집 안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 흰둥이는 유리를 생각해서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권하지만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는 자신을 때리는 게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패며 자학하는 토끼. 하지만 토끼는 유리가 자신을 찾으며 우는 모습에 생각을 바꿨는지 유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감동의 재회를 하는데요. 흰둥이와 토끼의 대화를 봐선 토끼는 그저 유리에게 이름도 받고 사랑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유리는 토끼를 업고 집으로 향하고 토끼는 유리의 목을 향해 팔을 뻗으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유리에 대한 집착이 뒤틀려 버려서 있는 힘껏
목을 졸라 유리를 죽이려고 시도한 건 아니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원통형 어묵을 파는 푸드트럭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아이들. 전시되어 있는 어묵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는데요. 때마침 가게 주인이 어묵 좋아하냐며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들은 아저씨에게 원통형 어묵밖에 팔지 않냐고 묻는데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이건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묵이라고 하는 아저씨. 이 어묵의 구멍을 통해 누군가를 들여다보면 미래가 보인다며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귀한 어묵이라며 100만 엔이라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며 10엔뿐이라는 짱구. 아저씨는 서비스라며 10엔에 준다고 하곤 가버리죠. 아저씨가 떠나간 후 짱구는 횡재했다며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미래가 보이는 어묵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짱구는 미래를 봐준다며 어묵을 통해 아이들을 보고 맹구의 머리 위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죠. 짱구는 잘못 봤나 싶어서 맨눈으로 보지만 맹구의 머리는 깨끗하고 다시 어묵을 통해서 보니 맹구의 머리가 지저분합니다. 잠시 후 맹구는 하늘에서 떨어진 까마귀 똥을 맡게 되는데 원통 어묵에서 맹구의 머리 위에 새똥이 있는 걸 봤다고 말하는 짱구. 하지만 철수는 나중에 말해봐야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짱구는 한 번 더 해보겠다며 어묵을 통해 훈이를 보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울고 있는 훈이가 보인다고 말하고 그 소리를 듣고 훈이는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넘어지게 되는데 결국 짱구가 본 미래가 현실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철수가 어묵을 통해 짱구를 보는데 짱구가 개에게 물리는 미래를 보게 되고 짱구한테 자신이 본 걸 그대로 말해주는데 개가 자신을 이렇게 물었냐면서 어묵을 한입 베어무는 짱구. 그 순간 웬 큰 개가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철수가 본 미래와 비슷해지자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다행히도 견주가 목줄을 잡으면서 어묵의 미래와 달라졌습니다. 철수는 아마도 짱구가 어묵을 먹어서 미래가 바뀐 것 같다고 하는데요. 철수는 흥미가 돋았는지 어묵을 통해서 한 번 더 짱구를 보는데 자신이 짱구를 싫어하며 밀쳐내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럴 리가 없다며 더 먼 미래를 보기 위해 다시 어묵을 사용하는데 짱구를 밀치고 나서 넘어진 짱구를 향해 돌진하는 트럭을 보게 됩니다. 철수는 놀라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다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어묵을 먹기로 하는데 입술이 닿자 놀라서 짱구를 있는 힘껏 밀어버리는 철수. 짱구는 길바닥에 쓰러졌고 트럭은 짱구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철수가 안 된다고 소리쳐 보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장난감 트럭이라서 별일 없이 에피소드는 끝났는데요. 철수가 어묵을 먹지 않았다면 짱구는 트럭에 치여 크게 다쳤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를 해맑게 받는 유리 엄마. 하지만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는 전화에 엄마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남편을 위해 준비해둔 식사가 쓸모 없어졌기 때문이죠. 유리 엄마는 저녁 차리기 전에 전화하지 그랬냐며 애꿎은 토끼 인형을 팹니다. 그 무렵 만화 보던 유리도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엔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소한 이유로 토끼 인형을 패기 시작하는 유리. 그날 저녁 하늘엔 새빨갛게 붉은 달이 떠있는데 유리는 뒤척이다가 목이 마르다며 잠에서 깨고 물을 마시러 1층 부엌으로 내려가는데요. 부엌 앞 거실에서 믿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유리는 깜짝 놀라 엄마를 깨워서 내려오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유리와 유리 엄마. 엄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다며 주저앉고 공포심 때문에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토끼 인형은 반짝거리는 스푼을 통해 유리 모녀를 보게 되고
기괴하게 머리를 돌리며 말을 거는 인형. 그러더니 유리와 유리 엄마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유리 모녀는 겁에 질려서 부둥켜 안고 덜덜 떨고 있는데 토끼는 날 때릴 때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갔냐고 물으면서 유리 모녀를 장난감 다루듯 두 손에 움켜쥐지만 이내 겁에 질린 두 사람을 풀어주곤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유리는 토끼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고 유리 엄마는 토끼에게 주스를 대접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당근 주스가 아니라면서 내팽개치는 샌드백 토끼. 결국 시중이 마음에 안 든 토끼는 두 사람을 짓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죄송하다고 외치면서 잠에서 깬 유리. 유리는 너무 무서운 꿈이었다며 1층으로 내려가고 식탁 앞에 인형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리는 엄마에게 토끼 인형이 왜 의자에 앉아있는 거냐고 묻는데 멍한 표정으로 가끔은 인형에게 주스 한 잔 주는 것도 좋을 거라는 엄마. 유리는 어젯밤 꿈이 생각났는지 기괴하게 앉아있는 인형에게 다가가서 진짜 인형이 맞는지 인형의 팔을 몇 번 흔드는데 그 순간 인형이 넘어지면서 인형 아래에 깔린 유리. 하지만 엄마는 깔린 유리는 신경도 안 쓰고 인형에게 죄송하다고 싹싹 빌면서 제발 인형으로 있어달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유리는 엄마에게 어젯밤에 토끼 인형 꿈을 꿨냐고 묻고 엄마는 유리 너도 그 꿈을 꿨냐고 물으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정말 우연히 두 모녀가 같은 꿈을 꿨던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매미 코스프레 하며 시간을 보내는 짱구. 그때 집에서 모자를 눌러쓴 의문의 외판원이 나가는데 엄마가 외판원에게서 미백크림을 샀다고 합니다. 샘플을 잔뜩 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하는 복미선. 화장대에 앉아서 미백크림을 살펴보려던 찰나 갑자기 들리는 짱아의 울음소리에 복미선은 짱아에게 가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짱구가 미백크림에 관심을 보입니다. 짱구는 엄마 몰래 미백크림을 짜서 얼굴에 바르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온 몸에 바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짱구를 잠식하기 시작하는 미백크림. 흰둥이는 짱구가 미백크림에 먹히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잠식이 끝난 후 갑자기 허물 벗듯이 미백크림이 벗겨지는데 짱구 모습을 꼭 닮은 게 어쩐지 기괴하죠. 그 후 짱구는 액션 가면 할 시간이라며 허물을 던져두고 가버리고 혼자 남은 허물은 한순간에 벌떡 일어나는데요. 짱구의 모습을 갖추더니 스스로 걷기 시작하는 허물. 허물은 짱구가 TV 보는 사이에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껍데기만 있어서 그런지 주스는 턱 밑으로 다 새어버리고 과자도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 후 미백크림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짱구의 모습을 한 허물. 한편 TV를 다 본 진짜 짱구는 엄마에게 간식을 달라고 하지만 이렇게 흘리고 먹었으면서 또 달라고 한다며 핀잔만 듣습니다. 간식도 못 먹고 혼나기만 한 짱구는 화난 채로 거실로 가고 미친 듯이 짖고 있는 흰둥이를 향해서 왜 그러냐고 묻는 짱구. 그때 짱구 뒤에서 허물 두 마리가 짱구를 덮치려고 하는데 엄마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도망가 버린 괴물들. 그 후 화장실에 간 짱구는 자신의 모습을 한 괴물과 만나게 되는데 어쩐지 죽이 잘 맞는 짱구와 허물 괴물. 하지만 이 괴물들은 숫자를 점점 더 늘려가더니 온갖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짱아까지 울리고 아빠 방까지 어지럽혔다는 누명을 쓴 짱구. 짱구는 허물들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따지러 가지만 허물 괴물은 자가복제를 하며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갑자기 단체로 짱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짱구는 점점 허물들에게 침식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젖먹던 힘까지 짜낸 짱구는 허물들 사이로 기어 나오는데 허물이 짱구의 발목을 낚아채지만 청소기를 키는데 성공하고 허물들이 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에피소드는 끝났는데요. 이 공포스러운 물건을 판매한 외판원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 그때 떡잎마을 괴담 마스터 맹구가 한 가게를 가리키는데 프랑스 수제 인형을 파는 가게입니다. 맹구는 프랑스 인형에 대해 할머니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옛날 외국에 인형을 엄청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사를 가면서 깜빡 잊고 인형을 집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인형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 후 얼굴에 균열이 난 상태로 일어나선 주인을 찾아서 밤거리를 하염없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겁 많은 후니. 짱구는 인형이 마치 후니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죠. 그 후 집에 온 후니는 떡하니 있는 프랑스 인형에 기겁을 하는데 이 인형은 후니 엄마가 어릴 적 할머니한테 선물로 받은 거라고 하면서 창고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후니만 남겨두고 외출 나가는 후니 엄마. 인형과 단둘이 집에 남은 후니는 왠지 모를 공포심을 느끼는데 그 와중에도 생리현상은 해결하죠. 화장실에서 나온 후니는 인형을 보고 까무러치게 놀라는데 분명히 엄마가 세워놓고 간 인형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착각한 거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켜보지만 자신을 계속 노려보는 것 같은 프랑스 인형. 결국 후니는 아예 인형을 뒤집어 놓죠. 그리곤 부엌에서 초코비를 가져오는데 다시 앞을 보고 있는 인형. 인형의 얼굴에 그림자가 져서 몇 배는 더 공포스러워 보이고 후니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그리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요. 한참 후 인형일 뿐이라며 절대 움직일 리가 없다며 1층으로 내려오다가 자신이 먹지도 않은 초코비가 뜯어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순간 혼자서 움직이는 인형을 본 후니 또 한 번 계단에서 오열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즐기는 건지 은근히 용감한 후니는 다시 방을 주시하고 인형이 사라진 자리에 목도리가 생겼다면서 목도리를 당겨보는데 충격적인 비주얼의 프랑스 인형과 마주하게 되고 그대로 기절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게 되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후니 모르게 짱구가 집에 들어와서 인형을 움직여 놓았던 거네요. 하지만 후니 입장에선 소름 돋을 만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학원에 다녀오겠다고 하는 철수. 시간은 오후 1시 43분에서 44분으로 바뀌던 때인데요. 현관문을 나와서 다시 한번 엄마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책을 보며 걷던 철수는 공원에서 자신을 부르는 짱구를 보게 되는데 짱구랑 놀기로 약속했지만 짱구를 무시하고 학원으로 가는 철수. 매습까지 철저히 마치고 학원에 도착한 철수는 자신있게 시험지를 펼치지만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공부해서 시험을 망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자책하며 집에 가는 길에도 공부를 하는 철수. 그 와중에 갑자기 나타난 짱구가 철수에게 놀자고 하지만 철수는 오늘은 늦었으니 놀지 않을 거라고 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다녀왔다고 엄마에게 인사를 하는 철수. 하지만 다녀왔다고 인사하는 철수에게 엄마는 학원에 벌써 가는 거냐고 묻고 철수는 지금 막 학원에서 다녀왔다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43분입니다. 철수는 시계가 멈춘 것 같다고 말하지만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여주는 엄마. 철수가 문을 다시 열어보니 거짓말같이 해가 쨍쨍합니다. 결국 다시 학원에 다녀오겠다고 엄마에게 인사를 하는 철수. 철수는 오늘 있었던 기묘한 일들을 생각하며 다시 학원으로 가는데 공원에서 짱구를 발견하고 또 한 번 무시하고
학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학원에 도착해서 또다시 시험을 보는데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들과 똑같아서 당황하는 철수. 그러면서 이 반복되는 세계 속에서 자신만 늙게 되는 상상을 합니다. 또다시 학원을 끝내고 집으로 가던 철수는 짱구를 만나게 되는데 괜히 예민해진 철수는 짱구더러 말 걸지 말라고 하지만 짱구는 오늘 철수랑 만난 적도 없고 말 건 적도 없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타임루프에 지친 철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집에 도착했지만 또 학원 가는 거냐고 묻는 엄마. 문을 열어보니 또다시 낮이 되어 있습니다. 철수는 멘탈이 깨지면서 다시 학원으로 가고 또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휩싸이는데 이번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원에서 짱구랑 놀아보기로 하는 철수. 철수는 짱구와 숨바꼭질을 하기로 하고 짱구가 숫자를 세는 사이 철수는 숨는데요. 패턴의 변화를 줘서 들어가는 시간을 늦추면 반복되는 타임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짱구가 철수를 발견하면서 게임은 싱겁게 끝나는데 그때 5시가 되었으니 어린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 순간 공원 밖에서 철수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아이들을 주시하고 철수가 쳐다보자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본능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한 무언가를 뒤쫓기 시작하는 철수.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고 열심히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지만 가짜 철수보다 한 발 늦게 되는데 가짜 철수는 문을 열고 승리했다는 듯한 소름 돋는 웃음을 짓죠. 가짜 철수는 문을 닫자 바로 사라지고 뒤이어 진짜 철수가 들어오는데 또다시 학원 가는 거냐고 묻는 엄마. 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뒷걸음질로 집을 빠져나오는데 닫히는 문 사이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한 괴물을 보고 철수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이미 다른 세계에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수는 또다시 학원에서 이미 알고 있는 시험을 다 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몰래 공원 입구에서 짱구를 살펴보는데 그곳에는 다른 세계의 자신이 짱구랑 놀고 있습니다. 짱구랑 놀던 철수는 타임루프에 갇힌 철수를 보자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전의 세계에선 자신이 쫓는 입장이었다가 이번에는 쫓기는 입장이 되어버린 철수. 이쪽 세상의 철수도 타임루프에 갇혔는지 같은 짓을 하는 게 싫다고 합니다. 결국 두 세계의 철수는 문 앞에서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며 싸우다가 엄마가 나오자 이 세계에 있던 철수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는데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시간은 리셋되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괴물처럼 나왔던 철수도 세계선의 충돌로 타임루프에 갇힌 진짜 철수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에 사라진 철수가 있던 자리에서 언젠가 타임루프의 문을 찾아서 이번에야말로 바꿔주겠다는 독백으로 봐선 철수를 노리는 미지의 무언가가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